여러분, 일주일 OOTD로 돌아왔나이다. 제가 일주일 동안 뭐 입었는지 쭉 보여드리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입었는데, 이너로 입은 거는 그냥 블랙 캐시미어 니트, 라운드 니트예요. 그거 입고, 밑에는 크림 컬러 하이웨이스트 와이드 팬츠 입고, 신발은 망고 앵클 부츠예요. 요거 신고, 그다음에 아우터는 자라 건데, 얇게, 아주 얇게 솜이 들어있는 패딩인데, 디자인이 셔츠처럼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게 되게 얇고 가벼워서 약간 요즘 날씨 왔다 갔다 할때 많이 안 춥잖아요. 그럴 때 요즘 입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요즘 잘 입고 있는 제품이고, 여기에 토템 스카프 블랙 찼어요. 그리고 가방은 보테가 베네타 미니 클러치 백. 짙은 브라운 컬러예요, 제 거는. 요거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제가 얼죽코라서 패딩 웬만하면 안 입거든요. 근데 요거는 스몰인데도 얇고 넉넉하고 뭐랄까 그냥 가벼운 아우터 툭 걸친 그 느낌이에요. 뭔가 묵직하게 패딩이 나를 푹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옆모습도 귀여워요. 뭔가 옆모습이 되게 아방해, 통통해. 그리고 토템 스카프 겨울에도 넘나 이쁩니다. 실크 스카프 놓칠 수 없고요. 이렇게 블랙 아우터나 블랙 이너나 요런 거할때 블랙으로 스카프 하면 너무 시크하고 예쁘거든요. 스카프로 액세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주얼리는 다른 건안 하고 그냥 평소에 차고 있는 반지들 양쪽 손에 하나씩 이렇게만 착용하고 코디를 마무리했어요. 전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별로 안 추워요.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가볍게, 나름 가볍게 입었는데, 이너로 입은 거는 망고 스웨셔츠예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주구장창 입는데, 이게 기모가 들어가서 나름 보온이 좋거든요. 그래서 스웨셔츠 입고, 아우터로 입은 거는 빈티지, 울 블레이저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고, 엉덩이 덮는 기장이라서, 오늘은 요 정도 입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신 팬츠는, 보온성 좋은, 코듀로이 팬츠, 그다음에 신발은, 에이소스에서 산, 스퀘어 토, 네이비 컬러, 자세가 왜 이래. 네이비 컬러 앵클 부츠예요. 그리고 가방은 셀린느 클래식 박스 버건디 컬러 요렇게 매치를 했습니다. 오늘 액세서리는 다른 거 없고 귀걸이 꼬임 디테일이 있는 귀걸이에요. 요링 귀걸이하고 중앙에 반지 여기는 두 번째 반지 골드로 요렇게 하고 깔끔하게 가볍게 이제 이렇게 하고 외출을 하려고 해요. 2월, 3월이 딱 요런 울 블레이저 입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좀 날씨 안 춥다 싶은 날은 이런 빈티지 블레이저나 울 블레이저 자주 꺼내 입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살짝 초봄의 느낌을 코디에 끼게 되지 않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은 브라운 컬러 코트에다가 화이트 컬러, 아니 크림 컬러 와이드 하이웨이스트 팬츠, 블랙 앵클 부츠, 부츠는 망고 제품이고요. 니트는 자라 니트인데 제 기억엔 이게 캐시미어 니트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얇은 캐시미어 니트 컬러가 너무 예쁘죠. 아주 채도 높은 짙은 하늘색이에요. 거기에 브라운 컬러 코트 스카프를 해줬는데 토템 제품이고요. 이거는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아이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묶은 다음에 넉넉하게 약간 주름지게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여기 라운드 니트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살짝 볼륨감 있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약간 목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출법이에요. 가방은 마르니 트렁크백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 팬츠가 크림 컬러기 때문에 여기에 크림 컬러 스카프를 넣는 게 뭔가 컬러도 더잘 어울려질 것 같고, 그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토템에 비교적 최근에 칠은 요 스카프로 코디를 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코트 벗고 있으면 따뜻하면서도 니트이기 때문에 뭔가 스카프나 전체적인 색깔은 약간 또봄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저도 엄청 컬러 있는 거, 컬러 넣는 거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조금 지루해질 수 있어서 이런 컬러 넣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전 이제 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디디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그레이, 블랙 외에는 컬러가 1도 없는 모노톤의 룩인데, 이너로 입은 거는 망고 니트예요. 스트라이프가 있고, 목 부분에는 지퍼가 달려서 끝까지 올릴 수 있는 요 니트 있고, 이게 네이비인가? 아니야, 블랙인 것 같아요. 블랙. 그리고 아우터로 입은 거는 자라 셔츠 스타일의 얇은 패딩이에요. 거기에 그레이 컬러 울 슬랙스를 입고 운동화는 베자 제품이에요. 가죽 느낌의 텍스처가 있는 깔끔한 화이트 스니커즈 신고 가방은 마르니 트렁크백을 크로스로 맸어요. 요게 트렁크백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숄더 부분이 다 똑딱이로 돼 있어가지고 보이시죠? 제가 맨 것처럼 크로스로 늘려서도 될수 있고 짧게 똑딱이를 매면 짧게 똑딱이를 채우면 이렇게 채우면 숄더로도 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길게 해가지고 맸는데 오늘은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터틀넥 입었어요. 그레이 터틀넥에 블랙 울 블레이저 깔끔하게. 요거는 마로운 에디션 제품. 요 터틀넥은 진짜 오래된 제품이에요. 제가 한 5년은 더 입은 것 같은데, 옛날 옷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냥 기본 중청 데님. 거기에 기본 앵클 부츠 신고 가방은 또 깔끔하게 그냥 블랙 마르니 트렁크. 날씨가 많이 안 추워서 오늘 요 블랙 울 블레이저를 입었는데 안에까지 너무 얇게 입거나 그러면 좀 너무 추우니까 안에는 이렇게 도톰한 니트 터틀넥 이렇게 입었어요. 뭔가 오늘 궁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시크하면서 살짝 포근해 보인달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깔끔하죠? 기본.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입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